디지몬 소울체이서 시즌 3. 아, 뭔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도 설명하고 진화도 시키고 해도 좀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서 두 영상을 이어 붙여서 하나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먼저 진화부터 시키도록 하죠. 우리 메탈 그레이몬이 진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메탈 그레이몬, 워그레이몬 궁극체가 됐죠. 사실 완전체랑 다르게 궁극체가 되는 데는 정수조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진화하기 전에 개수 같은 거 좀 볼 걸 그랬나? 어찌됐건 정수조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조각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강림던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강림던전이 이제 개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엄청 높고 전에 강림던전 같은 경우에 두 마리가 나왔어요. 이제 버티면은 알아서 뭐 자해를 해서 죽는다던가 워그레이몬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엄청 세서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탱커도 한 방에 죽더라고요. 굉장히 개성 있는 던전들이었습니다. 진화가 됐고요. 개수는 개수가 그렇게 늘진 않나 보네요. 천도 안 되죠. 우리 동양용몬이 동양용몬 개수는 이제 거의 뭐 23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디지몬들도 한 방에 잡더라고요. 아, 조금 많이 꿀리는 감이 있네요. 하지만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강해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력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는 안 올랐습니다. 뭐 얘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기본 공격력은 이제 150 정도가 올랐고요. 전투력이 32,000이면 좀 낮죠. 그리고 이번에 묘티스몬을 좀 올렸습니다. 묘티스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티어표에는 이 아군몬 계통보다 좀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군몬 계통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마나가 100이 되면은 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마나로 과연 이제 최종까지 진화가 된 상태에서 더 진화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한 번만 더 치면 한 번만 이게 장수풍뎅이가 치면 되죠. 여기 진화를 해주면은 변하는 게 없어. 아,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같은 턴에 스킬도 초기화가 되죠. 풀타임이 아예 없군요. 아, 나 살짝 기대했는데. 그럼 이제 업데이트 뭐가 됐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뽑기 업데이트가 안 됐고, 아, 뽑기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뽑아서 볼만한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이번엔 공지사항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죠? 사실 여기까지가 저번에 나왔던 거였는데 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조그레스 오픈. 이제 조그레스 진화가 가능하며 만화를 이제 100을 소모하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 디지몬을 융합시켜서 진화가 가능한데 결투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걸 해보신 분들 말로는 결투장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결투장에서는 만화가 이제 100이면은 스킬을 이제 두 개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동행용몬 같은 경우에 만화가 40이 달고요. 이 뱀파이어 묘티스몬 같은 경우에 60이 답니다. 사실상 이제 두 개 정도 쓸 수 있는데 묘티스몬이 결투장에서 스킬을 쓰면은 보통 이제 세 마리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두 번이 들어간다 그럼 한 네 마리가 죽는다는 건데 합시전을 하려면은 뭐 적어도 두 마리는 있어야겠죠.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만화 100을 기다리는 거 그래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아, 차후에 뭐 업데이트가 돼서 변경이 되겠죠. 전용 문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분노의 문장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 분노의 문장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문장 같은 이렇게 도감으로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싹 다 있죠. 초록색이 이제 1단계로 가장 약한 거, 2단계가 이제 파란색, 3단계가 이제 보라색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거고 이게 기존에 있던 문장들입니다. 이제 분노를 보기 전에 다른 거 먼저 보자면 노력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효과가 이렇게 나오죠. 13%
2단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트 효과도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장착하면은 세트 효과를 받고 개인 효과도 더 높은데, 여기 13%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7% 뭐 25%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얻었을 때 개수가 아니라 처음 얻었을 때는 뭐 한 이제 이런 식으로 6%에서 레벨업을 싹 다 시키고 승급을 시키고 최종까지 승급을 시킨 다음에 레벨업을 해야지 저 개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분노의 문장,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 그리고 어둠에서 이제 보너스를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3세트 때는 이제 어둠인 디지몬만 30%가 상승이 됐고, 30%면 꽤 높은 편이죠. 효과는 바이러스일 때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기본 개수가 원래 이제 17%, 다른 문장만큼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13%가 더해지는, 사실상 이제 문장 두 개분이 올라가는 건데 굉장히 상승폭이 높죠. 이런 게 뭐 추가가 됐다는 거. 제가 방금 일어나서 좀 혀가 많이 꼬이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은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탑의 주인과 전능족이 오픈이 됐는데, 탑의 주인이 오픈이 됐습니다. 10층으로 이루어진 탑을 정복해서, 이건데 이건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일단 첫째 주에는 결투장에서 이제 이거 세 번째죠, 탑의 주인이 오픈이 됐는데, 여기서 뭐 매주 처음으로 초회 도전을 하게 되면은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고 돈도 소량 받을 수가 있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이 탑의 주인이 돼서 최종으로 전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첫째 주에서는 그냥 뭐 랜덤으로라고 하면 안 되지. 정해진 이제 AI 적이 나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강한 플레이어들이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마나 레벨을 쭉쭉 올려둬야 돼요. 스킬을 쓰지 않고 마나 레벨을 쭉쭉 올려서 스킬을 쓸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만나는 오메가몬 같은 이제 강적들을 적으로 만나서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저번에 테마 던전 추가된 것처럼 이렇게 얘 진화를 해도 같은 모습인 건 조금 그렇다 느낌이. 뭔가 딱 돌면 다 잡겠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역대 주인은 가장 빠르게 이 던전을 돈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오메가몬 같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을 때려 박아서 상대가 우리 파티보다 훨씬 강해도 개치사하게 선방으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얘가 2성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3성을 못 찍어서 스킬을 못 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쓰는 스킬 이런 거를, 얘를 뺐는데 굉장히 튼튼한가 봐요. 방어력이 엄청 높긴 했는데 이번엔 너가 해라. 얘가 좀 작더라고요. 저기 저번에 그 악어도 그렇고, 아 좀 만듭니다. 이것보다 훨씬 크지 않나. 근데 또 화나는 거는 얘는 또 지나면 또 커지거든요. 지금 너무 작다. 작으시다. 아. 아. 뼛속까지 탱커야.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봐. 문장을 전부 다 이제 칭호를 체력으로 바꿨습니다. 그걸 좀 잡아줄래? 뭐 그렇게 하루 종일 때리니? 좋아요. 체력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기록이 나서 이걸 토대로 다음 주에 주인이 돼서 마지막 자리를 대필 수가 있는 거죠. 나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자꾸 요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봐야죠. 공지. 아,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메인이 될 만한 업데이트, 전능 조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전능 조각을 이제 매일 출석부로 얻을 수가 있고요, 테마 던전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소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테마 던전이라는 거는 저번에 봤던 이거죠.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문장이랑 다이아가 나왔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조각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하루에 이제 여덟 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출석부에서 매일 두 개와 며칠에 한 번 열 개를 받고 이제 뽑기로, 이벤트 뽑기로 확정으로 이제 한 조각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걸 어디다 쓰느냐, 상점에서 조각으로 교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평소에 잘 좀 안 쓰이는 녀석들은 좀 싸게 들어가고요, 좀 주력이 될 만한 녀석들은 새로 나온 애들이라던가 좀 이제 유일한 회복 힐러 다섯 개씩 받죠. 교환이 되고 300개를 모으면은 알파몬 왕룡검을 이제 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진화시킬 거 없이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300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벤트가 다 될 때까지 모으지 못해도 뭐 이제 전능 조각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해요. 뭐 다음 이벤트 때 오메가몬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 때 뭐 원하는 게 있으면은 교환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뭐 알파몬 같은 경우에도 별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개인데 아이고 화면을 좀 줄여버렸네. 3개인데 뭐 5개까지 올릴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모아서 올리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벤트까지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뭐 진화도 시켰고 새로운 디지몬도 뮤티스몬도 한번 봤으니까 다음 주 이벤트와 다음 주 이번에 지금 한창 우리 장수풍뎅이몬이 진화할 예정이거든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몬 진화할 예정이니까 얘는 공격력이 적게 오르고 방어력이 좀 많이 오르는 전형적인 탱커죠. 얘도 이런 진화, 여기서 진화하고 내부에서 진화하면 또 이제 장수풍뎅인 거네. 어찌됐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아, 일주일 만이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 영상에서는 한순간이겠지만, 아,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만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한 지 꽤 지나서 이것저것 생기다 보니 아마 다음 주도 그렇고 좀 추가될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 디지몬, 여러분이 기다렸던 길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러스 속성을 갖고 있는 신성 디지몬입니다. 바이러스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생명력과 방어력으로 공격을 버틸 수 있으며 공격력 감소와 출혈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픽업을 통해 만나보세요 라고 하고, 길몬이 추가됐다는 건 길몬이 진화하는 계열도 다 추가가 됐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바이러스는 우리 뮤티스몬이 제일 셌는데 새로 생긴 디지몬들은 다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장 강한 디지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픽업에는 저번처럼 이제 저번에는 우리 부인몬이랑 동양용몬 그리고 이제 돌몬 그리고 이제 알파몬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세 마리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네 마리가 나오네요. 왜 안 좋은 것만 다 추가가 돼 있지? 안 쓰이는 것만? 아, 그리고 이번에 디지몬 진화를 시키도록 하죠. 아, 장수풍뎅이몬 말 그대로 이제 장수, 장군이죠. 에, 벌레 중에서도 최강 간집 벌레인데 여기서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몬이 된다고 합니다. 가죠. 아, 장수풍뎅이 진화! 헤라클레스 갑테리몬. 아, 얘네 진화를 시켜도 여기서 이제 진화를 하고 게임 내에서 진화를 해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진화를 했고, 저도 이제 이 게임의 최종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진화를 보고 궁극체 진화를 봤죠. 이제 이 게임의 이벤트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번에처럼 다음 영상이 올라간다면은 짧게 합쳐져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 화가 길어서 다행이네요. 이번 화는 좀 찍을 게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부터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